이번에 모실 곳은 노르웨이의 최남단 도시 린데스네스에 위치한 이색 레스토랑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저 안에서 먹는 거예요? 초기예요. 아니 근데 테이블을 수평으로 어떻게 맞죠? 테이블이 쭉쭉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파도가 엄청 치죠. 파도를 떠나서 뭐 어떻게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창문 밖 배경이 무려 바다 그 접채. 유럽 최초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해저 레스토랑. 와. 식당의 절반이 바닷속에 빠져 있는 노르웨이의 언더 레스토랑. 와, 여기 끝내준다 여기. 야, 여기는 뭔가 컨셉 죽이죠. 와, 죽인다 여기. 저 컨셉만으로도 일단 눈에 띄네요. 하루에도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북해 거센 파도 한가운데 레스토랑이라 두려움이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요. 유명 건축회사 4년간 설계와 건축 끝에 거친 파도도 견딜 수 있도록 탄생한 이 레스토랑은요. 단순히 미적으로 멋질 뿐만 아니라 해양 동식물 생태계를 고려해 외관 자체가 인공산호초 역할을 하도록 특별히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수심 5m 아래에 위치한 레스토랑. 11m 대형 통유리창을 통해서 실제 바닷속 생태계를 보며 색다른 다이닝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다 이게. 야, 저 자리 인기 엄청 많겠다. 저 컨셉 자체는 매우 신기하네요. 컨셉이 중요한 거죠. 해저 뷰라는 독특한 컨셉이 멋지지만 미각도 제대로 저격. 보통 레스토랑에 가면 메뉴가 정해져 있죠. 하지만 덴마크 출신 유명 셰프가 이끄는 이곳의 시그니처 18개 코스 메뉴 이멀전은 시크릿. 직접 가셔야만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제철 요리를 확인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셰프에 따르면 현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구성을 실험해보며 손님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식사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든 것이 재료. 생선, 갑각류, 서양 갯냉이 및 바다 케일뿐만 아니라 현지의 독특한 해양 품종으로 이멀전. 말 그대로 음식에만 몰입할 수 있는 요리. 오직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요리라 자부한다는데요. 플레이딩도 네. 기가 막히네요. 아, 근데 저기 진짜 한 번쯤은 가볼 만하겠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수중 속 다이닝이 눈앞에 펼쳐지는 마법. 바다의 경이로움을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두 번 느끼는 오감 만족 다이닝. 바다 속에서 특별한 맛 느껴보십시오.